좋은 패스들을 많이 건네고 있습니다. 네, 은희석 감독의 작전 시간입니다. 좀 잘 끼고 있어야지 어떻게 골을 내는 거야. 이런 것들이 오늘 산만하다고 얘기하는 거야. 얘들이 수비력 그렇게 좋은 애들이냐? 그렇지 않잖아. 자, 아니 지금 수비가 강한 것도 아니고 수비가 강한 것도 아니고 얘들이 수비력 그렇게 좋은 애들이냐? 이런 걸로 타협치게 하지 마라. 어? 다시 박인홍 선수의 아주 소중한 자유투이고 70대 65 5점 차 자유투이고 박인홍 DB 팬들은 기도하죠. 네. 거의 뭐 아들이 이제 뭐 좋은 대학 가게끔 할 정도예요. 잘했어요. 집어 넣었습니다. 70대 66. 잡고. 어, 네가 홍석이 쫓아다녀. 어? 보스하면은 B. 호나 호나. 여기 보스하면은 B. 바로. 알았지? C-A-R-D. 네, 그렇죠. 선수들이 알고 경기를 해야 되는 거죠. 큰 에너지를 쏟아붓고 있습니다. 한때 KBL을 대표했던 저평가 운영주 김준일이 이렇게 KBL 무대에 돌아왔습니다. 자, 이거 여기 들어봐라. 지금 이렇게 중요한데 에라가 보이지 않는 에라가 몇 개야. 아까 스위치하라는데 알았다고 해놓고 또 그렇게 하면 어떡해. 그리고 그럼 너도 아까 오해 살 수 있는 행동을 했어. 오해 살 수 있는 행동을 했다고. 야, 그렇게 중요한 순간에 그런 에러를 하면 너희들이 집중을 안 하는 거지. 자, 수비 정확하게 하고 탱이야 탱! 탱! 불타의 수비 뚫고 올라갑니다. 불어서 떨어집니다. 그쵸? 수질 한번 이겨냈습니다. 남은 시간 2초. 페이크! 김준일이! 김준일이! 소리치고 있습니다. 자, 이제 동안 시간 그렇죠. 쓰면서 김준일에게 넣어주었습니다. 훅샷까지 들어갔어. 이 경기는 오롯이 김준일의 몫이었습니다. 자, 제가 바로 지적하는 부분이 바로 정화력을 펼쳤습니다. 네네. 자, 지난 시즌에 챔피언을 할 때의 모습이 다 보여지는 것 같은데. 자, 네. 마이크 조심해주세요. 마이크. 네. 오늘 NBA에서 볼 수 있는 유쾌한 장면입니다. 예. 자, 오늘 야이씨. 자, 오늘 프리드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궁금합니다. 프리드로. 아, 저번 경기 때 저희가 프리드로를 못 넣어가지고 감독님이 이제 프리드로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감독님이 또 안 들어간다고 뭐라 하면 또 죽을 들거든요. 감독님 때문이군요. 당연하죠. 아. 감독님 그만 좀 뭐라 하셨습니다. 이럽 해설위원님, 해설이 좀 아쉬워요. 제 프리드로만큼 아쉬워요. 네. 저도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네, 텐션이 너무 낮아요. 네, 텐션이 너무 낮아가지고 네. 조금만 텐션 올려서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저도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큰 도움이 많이 되고요. 그리고 일단 팀 전체적으로 옵션이 많이 생겼고 그리고 최준영이죠 이거. 일단 옵션이 많이 생겼고 뭐 최준영 선수와 더불어 또 최성원 선수가 합류하면서 저희가 카드 시스템도 경기에 이제 력도 정말 그 눈으로 보고도 믿기지가 않네요. 네, 그렇습니다. 저는 선수 때도 저분들 항상 이 공 잡은 사람의 눈을 보라는 얘기를 많이 하는데